invierno. 한 달 정도 바짝 말려서 갈아주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네 매주와 전혀 다른 모습이군요. Pone así. 추장 만드는 거는 할머니한테. 네. Tiene que moler. Aprendiste. De halmoni. Halmoni quería que salga siempre más fino. Entonces después de así recoge y segunda vuelta así, más fino. Bueno, no importa. 우리 고추와 비슷한 것은 매운 맛을 내고 넓은 것은 색을 내려고 두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그런데 옥수수 전문으로 만든 또르띠아를 함께 넣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La tortilla tiene un poco de maíz y tiene se fermenta más rápido. 밥을 끓여서 넣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만들 때 찹쌀 같은 곡식가루를 섞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 봅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일주일쯤 두면 숙성이 돼서 먹을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된장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군요. 아마 기온 조건이나 발효기를 구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 막장 같기도 한 이 고추장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이겠죠. 그 맛이 정말 궁금하시죠? 단맛이 안 나는 담백한 매운맛이랄까. 할머니는 고추장으로 돼지고기를 양념해 고추장 숯불구이를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농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답니다. 갈비, 양파, 마늘, 토마토를 볶아 물을 붓고 고추장을 풀어 끓이는 것을 지짐이라고 불렀는데요. 생선이 있으면 생선으로도 끓였는데 호박이나 채소를 듬뿍 넣는 것이 멕시코 수프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농장에서는 버린 고기뼈를 주워다 끓여 먹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며 할머니는 항상 즐겁게 요리를 하셨다고 하는군요. Mira el cochú, está quedando rojo. Cada familia se pone más de chile y morro. Entonces aquí. 관장님은 아직도 할머니께 배운 대로 멕시코 콩으로 콩나물을 키워서 만들어 드신다는데요. Hacer con yabam. 이 멕시코 콩과 양파 고추를 같이 볶는 것을 콩자반이라고 하셨답니다. Debe llevar un poco más de frijol. Eso, Halmoni siempre me acuerdo con mucho cariño todo lo que ella me enseñó. Me acuerdo con mucho cariño de ella porque con mucho amor enseñó todo lo que yo sé. Gracias a Halmoni. Ella siempre llorando que no pudo volver a Corea. ¿Por qué? 혜니야, 잊지 마렴. 너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야. 라며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 마침내 할머니 대신 한국을 방문하던 날 혜니는 자꾸 눈물이 나 이틀을 울었다고 합니다. 아나리 여기 동해물과 백두 사를 나르고 달도로 야나님이 보여 화사 아름리바라만세 이 enseñan himno nacional toda la familia para que orgullo de Corea vuelva a renacer y recuperar Corea de los japoneses. 고향이 그리워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